오늘 오전엔 인천공항 주변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고 단계 경보령까지 내려졌고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다쳤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인천공항 주변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해 7월 착공했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3층에서 조금씩 불이 조금씩 났어요. 소방 당국은 화재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5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직원 250여 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 2명은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건축 현장에는 그 스티로폼이라든지 인화성 연쇄 확대가 빠른 그런 가연 물질이 상당히 그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착륙 등 공항 운영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3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